무리식은 짧습니다. 유리식은 되게 할 얘기가 많았는데, 그러니까 좀 다양했고요. 근데 무리식은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러니까 무리식이라는 게 결국 이제 루트 안에 식이 포함된다는 얘기죠. 맞아?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수원을 배운 상태가 아니니까, 우리한테 주어지는 루트는 제곱근일 거야, 그지?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세제곱근, 네제곱근까지는 아직 안 나올 거라는 거지. 오케이? 아마도. 그죠? 어? 아,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혹시 몰라서 그 얘기를 꺼낸 거지. 들어봐. 아, 근데 뭐 그게 뭐 어려운 얘기라고. 이 자식이 어디서 승질을 내지? 헷갈리잖아요. 이건 뭐야? 싸우자는 거잖아. 야, 첫 번째. 제곱근의 성질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잖아. 루트 안에 어떤 식이 있다는 거잖아. 맞아? 얘가 정의가 되고 싶어요. 실수 범위에서. 그죠? 오케이? 그러면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혹은 그러니까 뭐 얘가 정의된다. 실수한 그러니까 혹은 얘가 실수다. 라는 얘기가 있으면 요 얘기를 꺼내겠죠. 맞나요? 두 번째, 제곱근과 관련해서 루트 별제곱은 뭐라고? 절대값별이라고죠. 오케이? 됐니? 지금 절대값은 그리고 어쨌거나 얘도 범위에 관한 얘기일 거야, 그지? 돼요? 헤이, hey. 들어봐. 일단은 관련해서 부등식 문제들이 나올 거야. 그래서, 아니? 또 하나 이걸 좀 강력, 그러니까 좀더 얘기를 많이 해봅시다. 얘가 얘기하고 있는 건, 그러니까 지금 루트 안에 제곱이 있으면 절대값 별로 쓴다는 얘기잖아. 들어봐. 루트 안에 2차식이 있어.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의심해야 되는 건 fx. 그러니까 여기 fx라고 할게요. fx가 완전 제곱골인지를 볼 거야. 되니? 돼요? 그러면 왜? 이건 절대값으로 빠질 거니까, 그지? 맞아요? 근데 아니라면, 가 완전 제곱이 아니라면, 되니? 들어? 그러니까 얘는 주로 이게 실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방금 봤듯이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를 체크하거나, 그죠? 그런 얘기로 빠질 거고요. 됐니? 근데 하나 더. 이게 특별한 형태는 그래프를 그릴 건데, 됐니? 어떤 그래프를 그리냐면, 여기에 2차야. 되니? 이 꼴로 바꾸겠다는 거. 이런 꼴로. 여기를 제곱. 되니? 그러니까 2차를 완전 제곱 꼴로 만들면서 저렇게 바꿔요. 그리고 여기를 근데 마이너스 형태.
만들 수 있다면, 그니 이 형태가 y 빼기 b는 루트 r제곱 빼기 x-a의 제곱이 됐죠. 양변 제곱하면 y-b의 제곱은 r제곱 빼기 x-a의 제곱이 됐죠. 얘 넘어가면, 그치. 분명히 우리는 전에도 했지만, 그리고 우리 중간고사 보기 전에 무리함수까지 지나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한 달, 두달 전인데, 전혀 처음 보는 듯한. 자, 이렇게라면, 얘는 반원이에요. 그죠? 오케이? 자세하게 볼 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루트 안의 이차식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관한 얘기야. 먼저 첫 번째 완전제곱꼴인가를 확인하시고, 완전제곱꼴이면 절대값으로 빠지겠지만 완전제곱이 아니라면 되니? 이 특별한 형태일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형태? 반원 형태가 되나? 오케이? 반원 형태가 아니면 이쪽을 물을 거야. 주로 문제에서 묻고 싶은 게. 오케이? 범위를 체크하라고 얘기를 할 거야. 알겠니? 자, 세 번째, 음수의 제곱근의 성질이라는 것도 있었죠. 어디서 배웠던 얘기죠? 복소수, 그지? 첫 번째,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B이면, 그치? A도 0보다 작거나 같고, 2고, B도 0보다 작거나 같죠. 돼요? 얘랑 얘는 같은 말이야 라고 들어갈 거야, 그치? 한번 더, 두 번째. 루트. AB가 마이너스 루트 A분의 B이면 분모는 음수이고, 그치, 분자는 0보다 커졌다. 오케이? 이 표현, 요 얘기가 요 범위를 나타낸다는 거. 오케이? 어? 네. 네? 동그라미 1번에. 네. 네. 아니, 얘이면 얘가 맞죠. 여근. 응? 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면 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얘가 성립했다는 건 됐니? A가, 그러니까 지금 동건 말은 뭐냐면 얘가 0이면 A 또는 B가 0이면 A가 0이었고 얘가 양수여도 되지 않냐는 거죠. 됐어요? 근데 그러면 문제에서 이걸 빼버리,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 너 때문에 문제에서 이걸 빼버리죠. A B는 0이 아니다라고 빼버리죠. 0이 아닌 두실수라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오케이? 돼요? 되십니까? 자, 일단 잠깐만. 이 새끼든 요 새끼든 됐니? 요 새끼들이든 나한테 일단 제곱근의 성질에서는 첫 번째 뭘 물을 거냐면, 그래서 범위, 오케이? 즉 부등식을 물어요. 됐니? 됐니?
거기에 플러스 2차 시기 때 특별한 2차 시기 있으면 이제 곧 배우겠지만 반원 그래프 형태로 빠질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주로 범위 부등식을 물을 겁니다. 오케이? 얘들아. 255랑요. 257이랑요. 259. 공차수 열이야. 555759. 이렇게 세 개를 한번 해볼까요? 555759. 봅시다. 먼저 루트 안에 2차가 나왔으니 맞아? 완전 제곱인지를 확인하자 그랬죠. 완전 제곱이네요. 얘도 완전 제곱이네요. 그죠? 맞아? 그러니까 절대값 a-1 더하기 절대값 2a 플러스 1인데 맞니? 이게 얘가 0 되는 게 1이고 얘가 0 되는 게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맞아? 근데 A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과 1 사이 요기래요. 얘는 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니까 양수죠. 근데 이 범위에서 A는 1보다 작으면 얘는 음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고 얘는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1 더하기 2a 플러스 1이죠. 그래서 a 플러스 2네요. 그죠? 3번이죠. 왜? 어? 어디가? 아, 저걸 말고. 뭘 몰라 그러면? 너의 행동을 모르겠다고? 공부합시다. 자, 한번 더. 얘가 이렇게 두 개로 곱한 게 마이너스 붙이고 이렇게 됐다는 건둘다 그치. 그러니까 얘도 음수니까 a는 3보다 작거 낫죠. 얘가 음수였다는 건 a는 1보다 커 낫죠. 맞아요? 즉 a는 1보다 커 낫고 3보다 작거나 같은데 라고 얘기하는 거지. 일대 얘가 절대값 a 플러스 2잖아. 얘가 절대값 a 마이너스 4잖아. 그러면 지금 봐봐. 마이 4. 얘는 마이보다 크냐 작냐를 볼 거고 얘는 4보다 크냐 작냐를 볼 건데 1부터 3까지 해서 봐달라며. 요 범위니까 마이보다는 크니까 얘는 양수죠. 얘는 4보다는 작으니까 음수죠. 돼요? 그래서 그대로 나오고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고 그죠? 그러니까 6이죠. 오케이? 이해가? 그러니까 범위에 관한 질문을 첫 번째 던질 거예요. 무리식. 오케이? 됐나? 두 번째. 야, 다른 반들은 지금 어디 나가고 있는데?
함수 끝났다? 아, 하긴 니네 함수가 빨리 끝날 수밖에 없었겠네. 합성함수랑 역함수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지? 아, 그리고 나또 하나. 잠깐만. 야, 니네 선생님 수업하실 때 유리식 좀 자세하게 많이 설명해 주셨니? 그러니까 유리식에서 예를 들어, 유리식의 4층 연산, 그래서 부분 분수, 전 분수까지, 안 했어? 어? 부분 분수는 알려주셨고, 그리고 또 하나, 유리식과 함등식 그거, 홍분해서 갖다 놓는 거, 곱셈 공식 이용해서 푸는 거. 잠깐만, 동건 뭐라고? 곱셈 공식은 아직 안 해, 아직 안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한창 유리식 진행 중이야? 그리고 또 하나, 잠깐만, 나간 사람들, 그러면, 가비에리, 이래. 아니,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는 순간 유리식은 끝이지. 유리 함수를 들어간 거지. 아니. 그러니까, 유리식 부분에 가비에리까지 있잖아. 그러니까 유리식이 끝나고 그다음 유리 함수잖아. 그지?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유리식에서 야, 그러면 내가 그러니까 야, 이것 좀꼭 물어봐. 유리식에서 오케이? 학교에서 수업 안한 내용들 그러니까 몇 개를 집어. 번분수, 가비에리 뭐 이런 것들은 안 나오냐고 물어봐. 시험에서 안 나오는지. 오케이? 아니 그러면 좀 줄어들 거 아니야. 만약에 안 나온다 그러면. 근데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해버리면은 나온다는 얘기겠지. 그렇지 않을까? 아 그니까 좀 나빠. 아니, 그러니까 그게 너무 짜증나는 게 학교에는 설명 다안 해주면서 또 시험 또 내버리면. 한별아, 날 죽여라. 얘들아, 제육볶음이나 팔라고. 야, 가보자. 무리식의 계산. 무리식 이제 계산을 할 겁니다. 오케이? 들어봐. 일단은 첫 번째, 무리식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배웠죠. 무리수라는 건. 무리수 계산할 때 제일 많이 썼던 얘기가 뭐죠? 그렇죠. 분모의 유리화였죠. 그러니까 원하는 게 뭐였는데? 분모에 무리수가 있는 거 별로 안 좋아. 분모에 루트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오케이. 아무래도 분수 형태였을 거란 얘기죠. 크게 보면. 되니? 왜 분모에 그러니까 무리식이 있는 게 별로 안 좋아? 무리수가 있는 게 루트가 있는 게 별로 안 좋죠? 계산이 왜 힘들어요? 그렇죠. 통분하기 힘드니까. 그지?
네? 뭐, 무슨 생각하는 거야, 너는? 야, 벌레에겐 천국이야. 야, 분모를 그래서 유리화를 할 건데, 분모의 루트를 없애자라는 생각인데, 맞지? 이걸 하기 위해서 곱셈 공식을 이용하죠. 합차 공식을 쓸 거란 말이지. 맞니? 근데, 잠깐만. 이게,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중학교 때 이것부터 배우지 않았냐? 루트 a분의 b 꼴이면 루트 a를 곱해서 a분의 b 루트 a 뭐 이렇게부터 출발했잖아. 맞니? 그리고 루트 a 더하기 루트 b분의 c 꼴이면 맞나? 분모 분자에 이렇게 합차를 썼다는 거잖아. 됐어요? 그래서 a 빼기 b분의 c 루트 a 빼기 루트 b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썼던 게 a 플러스 b의 제곱 곱하기 a 마이너스 b가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었던 거 맞죠? 맞아? 근데 내가 아까 살짝 건드렸던 게그 얘기야. 저것도 배웠니라고 물어봤던 게 이게 먼저 얘는 이것부터 볼게. A3승 더하기 B3승이 A 플러스 B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제곱이죠. A3승 마이너스 B3승이 A 마이너스 B A제곱 플러스 AB 더하기 B제곱이죠.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예를 좀 해달라 이거죠. 오케이. 이게 세번 제곱해서 9가 되는 수. 세번 제곱해서 3이 되는 수. 그죠? 근데 얘가 3의 제곱이니까 얘 제곱이 얘였을 거란 말이야. 그럼 얘가 지금 이런 형태야. 이게 별 제곱 플러스 별 플러스 1분의 1의 형태야. 그럼 세제곱근을 없애려면 세제곱을 하면 되죠. 세번 제곱을 하면 되죠. 그래서 들어봐. 이렇게를 쓰는 거죠. 돼요? 그러면 얘가 별 3승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별 마이너스 1인데, 별이 지금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3승은 루트 3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얘는 세번 제곱해서 3이 되는 수니까 얘가 별 3승이 3이야, 그죠? 빼기 1분의. 3승은 루트 3 빼기 1. 그래서, 뭐. 2분의 3승은 루트 3 빼기 1이었던 거죠. 돼요? 오케이? 근데,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봐봐. 학교에서 무리식 할때 이걸 살짝 언급을 하는지 안 하는지. 오케이? 딱히 없는데, 나한테는. 아, 그러니까 당황할까봐. 당황할까봐 이렇게 보여주는 거지, 미리. 그러니까 그걸 안 하면 줄어드는 게 뭐라고? 아까 유리식 할때 얘기한 거지, 그거는. 줄여드는 게. 그러니까 얘는 이건 또 늘어나는 거겠죠. 그죠. 근데, 그쵸. 치환하면 결국 같은 얘기라는 거지.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루트식을 처리할 때또 자주 쓰는 스킬 중에 하나는 여전히 곱셈 공식입니다. 오케이? 곱셈 공식은 계속
어떤 식을 처리할 때 계속 나올 거예요. 우리 그때 곱셈공식, 그러니까 크게 두 종류가 나올 겁니다, 얘도. 대칭식과 유사대칭식. 오케이? 이 나올 거고 또 하나는 뭐? 상위 3개짜리. 오케이? 그리고 얘는 계속 얘기하지만 단골입니다. A3승 더하기 B3승 더하기 C3승이 3ABC일 때. 그러면 A는 B는 C거나 3개가 같을 때 저게 성립하거나 하거나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걸 이용해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곱셈공식 나오는 건 지금 우리 교재에서 보면 이런 거죠. 이런 얘기죠. 오케이. 그러니까 먼저 묻는 걸 예를 좀 봐봐. 예를 좀 정리하면 통분을 하면 예 곱하기 예라면 루트 xy 됐죠. 맞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할 거고 이렇게 곱해서 줄 거잖아. y 더하기 x 즉 x 플러스 y라고 봐도 되죠. 그럼 나는 이제 합과 곱만 알면 되잖아. 이건 뭐 곱셈공식까지도 안 가겠네. x 플러스 y가 몇이야? 얘랑 얘랑 더하면 2루트 3이죠. x 곱하기 y가 몇인데? 3 빼기 2니까 1이지. 그렇죠? 맞니? 네. 네. 응? 일단은 미안한데 그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i로 가야죠. 왜냐면 얘가 루트 안에 음수가 걸리잖아. 그죠? 그렇게를 가면 얘가 양수, 얘가 음수, 얘가 양수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또 빠지겠죠. 그죠? 돼요? 그러면 그냥 0으로 죽어요. 왜? 얘는 양음이니까 루트 x분 아안 되겠구나. 빼기 y분의 x가 되는구나. 그죠? 맞죠? 그래놓고 봤어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하나만 더 볼게요. 그러니까 잠깐만. 지금 방금 봤듯이 곱셈 공식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나한테 묻는 것을 정리했을 때 그때 곱셈공식 형태가 나올 거라는 얘기야. 오케이? 항상 우리가 포커싱을 맞춰야 되는 건 내가 뭘할수 있다가 아니라고 알겠지. 이런 문제는 나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가 아니라 묻는 게 뭔지부터 봐야 돼. 알겠지? 그래서 내가 결국 구할 게 뭔데? 근데 그 구할 걸잘 정리해보니까 아, 그러니까 곱셈공식을 쓰겠구나. 로갈 거라고. 알겠니? 봐.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로 대칭식, 유사대칭식이 나올 건데 얘도 볼게요. 자, X가 저렇고 Y가 저런데 얘를 좀 처리해 달래. 오케이? 이게 통분을 할 건데, 얘들아, 헤이. 통분해서 처리할 거지. 근데 선생님 눈엔 뭐가 먼저 보이냐면, 이게 결국 이꼴 아니야? 그지? 되니? 내가 뭘 구할지를 그러니까 보는 건, 그지? 하나하나를 집중하는 게 아니라, 꼴부터 보니까 전체 형태부터 보는 거야, 항상.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얘가, 얘들아, A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형태가 되잖아. 그럼
얘랑 얘가 A 곱 B였잖아. 그럼 두 개를 곱하면 합차 공식으로 X 빼기 Y가 처리가 되겠죠. 됐니? 그리고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을 할 거라며 X 플러스 Y 플러스 2루트 XY랑 X 플러스 Y 빼기 2루트 XY가 되는 거잖아. 죽죠. 아, 그럼 결국에 나한테 묻고 있는 건 X 빼기 Y분의 이 X 플러스 Y였던 거 아니야? 그럼 얘는 합과 차만 구하면 되겠네. X 더하기 Y가 몇이었죠? 루트 2분의 2루트 3이니까 루트 6이군요. 그죠? 유리하면. X 빼기 Y는 루트 2분의 2죠. 그래서 루트 2죠. 돼요? 그럼 루트 2분의 2루트 6이죠. 맞니? 2루트 3이네요. 그죠? 오케이. 묻는 형태를 좀 봅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됐니? 그리고 그게 필요하다면 곱셈 공식을 쓸 건데 지금 주로 합곱 차로 표현되는 얘기들이 주로 나올 겁니다. 여기 무리식에서. 됐니? 세 번째 자주 쓰는 스킬은 오랜만이죠? 0으로 나뉘기. 복소수 할 때도 했고요. 우리 그냥 다항식의 나눗셈 할 때도 했고요. 0으로 나눌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 생각이지.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라는 게 그죠? fx를 gx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rx였다면 맞니? 근데 내가 나누는 요 식이 하필 뭐라면 0이라면 이 새끼랑 이 새끼랑 같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맞니? 근데 나는 누가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RX 쪽이 더 좋아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왜? 그치? 얘가 차수가 높은 차수고 나눴으니까 나머지니까 얘는 차수가 낮은 차수니까 RX 쪽을 건드는 게 훨씬 낫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케이? 그러려면 우리는 먼저 얘가 0이 되도록 만들어 볼 거야. 그지? 그니? 얘를 만드는 건 지금 루트가 들어가 있단 말이야. 맞니? 이거 복소수에도 나왔어요. 그죠?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걸 먼저 찾겠죠. 그니까 첫 번째, 루트만 남기고 여기 또 무언가 식, 이렇게 만들어요. 오케이? 그리고 양변을 제곱하죠. 그러니까 루트를 없애겠다는 거야. 루트를 없애자. 오케이? 만약에 여기가 뭐 1차 식이었으면 됐어요? 그럼 이게 결국 2차 식이 될 거란 말이야. 그리고 한쪽으로 다 넘기고는 0을 쓰라고. 오케이? 그리고 나서 구하려는 식이 fx였으면 그리고 이 2차식을 gx였다고 한다면 fx를 gx로 나눠요. 오케이? 그러면 몫이 그러니까 fx를 gx로 나누면 몫이 뭐가 있을 거고, 나머지가 이렇게 있을 건데, 그러니까 얘는, 얘가 0이었으니까 이 새끼만 남을 거란 거지. 여기에 x 값을 대입하면 된다는 거죠. 됐나요? 됐어요? 얘가 0이 될 거니까. 봐봐. 이런 문제인데, 엑스가 루트 마이너스 2인데, 저 x 자리에 저걸 다 대입해도 되죠. 근데 나는 저걸 4승하고 3승하고 2승하고가 너무 귀찮을 거고, 또 하나는 그걸 진짜 하다가 실수할 가능성도 높겠다, 그지? 되니?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얘를 먼저
x 플러스 2는 루트 5라고 쓸수 있지. 그리고 양변을 제곱하면 루트가 없어지지. x제곱 플러스, 야! 여기 봐. 윤에서. 딴짓하지 말고. 4x 플러스 4는 5 돼요? 되십니까? 그래서 x제곱 플러스 4x 빼기 1은 0이라는 이 이차식이 발견됐지. 됐어요? 그럼 분자부터 갈게. 얘로 뭐 하자고? 나눠볼게. 그럼 x4승 더하기 3x3승 마이너스 8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4잖아. 그걸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로 나누면 여기 x제곱 이렇게인가? 그죠? 한번더 마이너스 x3승 마이너스 7x제곱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x 그지? 마이너스 x3승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x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4 맞지? 마삼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두 개를 빼면 2x 플러스 1이 남죠. 그럼 요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 x4승 더하기 3x3승 마이너스 8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4가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고, 나머지가 2x 플러스 1이었다는 거잖아. 근데 계속 얘기를 하고 그치. 얘가 0이니까 이게 없어지죠. 그럼 이거는 이거랑 같은 효과를 낸다며. 그치. 그럼 여기다가, 원래 여기다가 x 자리에 루트 5 마이너스 2를 넣을 생각이었는데, 그것보다 여기다 넣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가 될 거라는 거야? 2 루트 5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죠. 그래서 2 루트 5 빼기 3이었던 거야. 분자가. 오케이? 마찬가지로 분 모두. 아니, 뭐, 그래도 되는데. 혹시,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안 보이거나 안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연습하는 거니까 지금 나눠보는 거야. 훨씬, 그러니까 사실 더 빠르게 하겠죠, 당연히. 시험장 갔을 때 바로 보이면. 알겠죠? 1 하면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1이니까 두 개를 빼면 3이죠. 그럼 아까와 마찬가지로 얘가 0으로 죽을 거니까 나머지가 곧, 그지? 그 값이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결국 이 문제는 3분의 2루트 5 빼기 3이었던 거죠. 됐나요? 분모, 그죠? 분모가 3이었죠? 이렇게 답낼 거란 얘기야. 됐니? 0으로 나누기. 무리식 계산하는 거. 될까요? 되겠니? 잠깐만. 전혀 특별한 얘기는 아닌데. 이두 개를 좀 같이 한번 풀어줄게요. 얘부터 들어 이거 그냥 F1부터 F100까지 더하라고 저렇게 써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배웠던 얘기랑 사실 똑같은 얘기인 게 똑같이 나오죠 이 형태가 이렇게 안 주고 그냥 뭐 이렇게 주죠 그지 그러니까 주로 이렇게 줬겠죠 K는 1부터 수원이었으면 그냥 이렇게 줬겠죠. 그죠? 맞니? 시그마에서 주로 좋아하는 게 부분 분수 형태 좋아했었고, 그죠? 무리식이면은, 그쵸? 유리와 역유리 한 다음에 또 거기도 소화가 되는 것들을 볼 거고, 로그의 합은 진수의 곱이라서 또 약분되거나 뭐 이런 것들을 봤을 거고, 막 그런 것들. 그쵸? 맞니? 근데 아직 시그마를 안 배웠으니까 그냥 저런 표현을 쓰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어쨌거나 무리식의 합이니까 유리화를 할 겁니다. 그죠? 분모
혼자의 얘를 곱하겠죠. 얘는 그러면 얘 제곱 빼기 얘 제곱하면 x 빼기 x 마이너스니까 여기가 1 되죠. 분모는 1 되는 거 맞니? 얘네요 그냥. 그럼 1부터 집어넣으면 루트 1 빼기 루트 0 루트 2 빼기 루트 1 이렇게 안할 거거든. 루트 3 빼기 루트 2 쭉쭉쭉 해서 루트 100 빼기 루트 99지. 이렇게 이렇게 같으니까 죽죠. 이렇게 이렇게 같으니까 죽죠. 맞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두 번째가 살아남았지. 그럼 뒤에서 두 번째가 이렇게 살아남았을 거라고. 그럼 루트 100, 10 빼기 0이니까 10 이렇게 나오네. 오케이? 유리화해서 계산하는 얘기. 됐어요? 한번 더. 얘도 좀 볼게. 루트 5-2가 뭔 소리지라고 해서 봤는데, 잠깐만. 여기를 먼저 가볼게요. 쟤네 둘이 같다며, 어쨌거나. 근데 내가 구할 건 일단 A1을 알고 싶은 거 아니야? 내가 알고 싶은 게 뭐라고? A1이라고. A1이 어디에 있어? 있는 게 싫어, 그지? 양변에 역수를 취하면. 4 플러스 A1은 루트 5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유리화를 하겠지. 루트 5 플러스 1을 분모문제에 곱하겠지. 그럼 얘가 1 되죠. 루트 5 플러스 2지. 그럼 A1은 루트 5 마이너스 2지. 맞아? 그리고 봐봐. 들어. 이렇게가 같잖아. 그 말은 4 플러스 A1과 4 플러스 4 플러스 A2분의 1이 같다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같지. 그럼 A1이 루트 5 마이너스 2잖아. 그게 4 플러스 A2분의 1이랑 같다는 거지. 야, 씨. 이 형태나 지금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A2도 똑같이 루트 5 마이너스 2였단 거지. 또 마찬가지 형태 아니야? 그죠? 얘랑 같다는 건, 그죠? 맞니? 아, 그러니까 A에는 그냥 몇이었군. 루트 5 빼기 2였군. 이 루트 5는 어디서 나온 거니? 맞아? 그래서 A7도 A8도 똑같은 거니까 두배 하면? 그치. 돼요? 이해가? 무리식 267번만 한번 풀어보고 넘어갈까요? 그러면? 자, 0으로 나누기죠. x 빼기 3은 2루트 3. 오케이? 그리고 양변 제곱. x제곱 빼기 6x 플러스 9는 4, 3, 12. 맞아요? 그래서 x제곱 빼기 6x 빼기 3은 0. 0이 되는 식을 하나 마련해 냈죠. 그리고 x3승 마이너스 6x제곱 빼기 2x 빼기 3을 x제곱 마이너스 6x 빼기 3으로 나눕시다. x. x3승 마이너스 6x제곱 마이너스 3x. 두 개를 빼면 x 빼기 3이죠. 그럼 얘가 나머지지. 얘는 0이니까, 그지? 맞아? 그럼 x-3에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지? 그럼 얘의 값은 x-3이랑 같아요, 그죠? 그러면 3 플러스 2루트 3 빼기 3이잖아. x가 얘라면. 그죠? 죽고 2루트 3이네요. 그죠? 돼? 오케이. 진짜 짧죠? 무리식 엔딩입니다. 자, 10분만 쉬었다가 무리 함수 갑니다. 알겠죠?